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영어 회화 능력을 함께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Getting a Service Call.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집에 뭐 인터넷이 고장이 난달지 또는 에어컨이나 세탁기가 고장이 난달지 하수가 막힌달지 해서 기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죠. 그때 어떻게 그 기사들과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인가, 영어로 얘기를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영어로 받을 기회는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영어도 필요하구나 하는 걸 한번 알아두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우선 기본 어휘들, 기본 단어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사라고 그러죠. 뭘 수선하는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배관공이든지 전기기사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회사든지 이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할 때 필요한 몇 가지 대표적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걸 우선 한번 따라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ccess. 따라서 하십시오. Access. Cable. Cable. Hookup. Hookup. In a rush. In a rush. In no time. In no time. Outlet. Outlet. Plumbing. Plumbing. 플럼 빙이 아니고요. 비는 무음입니다. 무음입니다. 플러밍. 테크니션. 테크니션. 서머스타트. 서머스타트. 업앤러닝. 업앤러닝. 유틸리티. 유틸리티. 윈도우. 윈도우. 자, 이 중에 뭐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케이블. 케이블은 케이블 TV 할 때 쓰는 그 케이블이니까요. 그 다음에 러쉬는 바쁘다고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 배운 적이 있습니다. In a rush. In a hurry. In a rush 그랬죠. 지금 뭐 바쁘게. 예, 바빠서 하는 거. 그 다음에 in no time이라는 건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in no time은 뭐 즉시 시간이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을 얘기하니까 즉시 하는 걸 in no time이라고 얘기 immediately 즉시를 in no time이라고 그러고요. Outlet, plumbing, plumbing은 배관공 아는 사람들이 technician 기술자죠. technician, thermostat, up and running, utility, window, window는 이런 창을 window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른 뜻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을 그 설명한 것을 보고 그 설명과 이 단어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To connect. 이제 전기 기사든지 모으면 다 이렇게 잘라서 연결하죠. 연결하는 것을 connect라고 그러고 연결. 그걸 갖다 그냥 수거로 hookup이라고 합니다. 갖다 걸다. hookup, 연결하는 걸 hookup, hookup 있죠. hookup을 갖다가 연결하다고 합니다. 연결하는 걸 hookup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a system of pipes for water and sanitation. water는 물, sanitation은 이제 하수구 같은 거, 배수구, 하수구. 우리가 보면은 상수도 있고 하수도 있죠. 그래, water는 대개 상수도에 관한 것이고 sanitation은 이제 하수에 관련된 겁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고 하는 그 파이프 시스템. 그런 우리는 상하수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상하수도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가. 자, 상하수도 시스템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찾아보십시다.
상할 수도 시스템, 여기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 시스템을 고치는 사람이 나와 있네. 플러밍. 뭐, 배관하는 거죠? 배관하고, 이런 상수도 하수도를 갖다 수선하는 거, 고치는 걸 갖다 플러밍이라고 합니다. 플러밍. 원래 플럼머는 배관공을 플럼머라고 그러고요. 그 플러밍은 그런 배관공들이 일을 하는 거, 상하수도 수선 일을 하는 걸 플러밍이라고 얘기합니다. C. A person who repairs an equipment. 어떤 장치나 기계를 고치는 거. 그리고 기술자라고 그러죠? Technician이라고 그럽니다. Technician. 밑에 technician 있었죠? Technician. The hole that you plug a cord into for electricity. 전기를 쓰기 위해서 코드를 갖다가 꽂는 plug. 꼽는 구멍.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기 꼽는 구멍을요? 콘센트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콘센트라고. 콘센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것을 아울렛이라고 그럽니다. 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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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센트. 아울렛. 그 다음에 something that provides special use. 어떤 특별한 그런 사용 용도를 위해서 제공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물이나 전기 같은 거. 이것은 하나의 공공재죠. 공공으로, 공공,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물질이나 서비스입니다. 공공재. 공공재. 공공재를 우리가 영어로는 utility라고 합니다. utility, utility. 그러니까 전기, 수도, 그런 걸 전부 다 ut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수도료, 전기료 같은 그런 고지서 나오는 걸 utility bill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electricity bill, water bill, hydro bill, 이런 게 utility bill이 되겠습니다. A period of time, 시간이죠. 어떤 주어진 시간 간격, 시간 간격, in which something will happen.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간격.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뭘 고치는데, 5시간 내에 고치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고치십시오. 그걸 갖다 시간 간격이라고 합니다. 시간대라고 그러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케이블 TV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밤입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6시간입니다. 그걸 갖다가 시간대라고 그러는데, 시간대를 영어로 window라고 합니다. window. window는 창이죠? 창은 그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그 시간대를 갖다가 영어로 window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a service that provide a variety of TV channels. TV 여러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뭡니까? 여러분 뭔 TV 보죠? 그걸? 케이블 TV죠? 케이블 TV 보면은 TV 채널이 뭐 100개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그 채널을 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TV. The system that controls the heating and cooling space. 어떤 냉난방을 조절하는 거. 냉난방을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를 딱하니 맞추죠? 맞춰놓으면은 25도 하면은 25도가 예를 들어 겨울에는 25도면, 25도가 안 되면은 25도로 올리게 하는 것이고요. 여름 같으면은 이제 28도, 29도일 때 25도 맞춰놓으면은 25도로 내려가고, 그걸 더모스타트라고 합니다. 더모스타트. 그러니까 더모스타트는 일정한 어떤 기준을 맞추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그리 이런 에어, 공기랄지, 에어컨, 히팅을 하거나 쿨링을 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갖다가 어떤 온도로 맞추어서 조절하는 거, 그걸 thermostat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working properly. working properly.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 말이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걸 갖다가 up and running 이라고 합니다. 뭐가 즉시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 뭐가 즉시 제대로 돌아가게, 왜냐면 TV 같은 거 고치면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에어컨 같은 걸 보지 못했습니까? 조금 가동을 해봐야죠. 모터가 작용을 제대로 하는가. 그래서 TV 같은 거 고칠 때는 뭐 즉시, 전기 같은 거 고칠 때는 전기 고치면 즉시 불이 들어오죠. 그걸 갖다가 up and running, work properly,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바로 시작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그것을 working properly 또 up and running 이라고 수거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디엄입니다. 일종의 to be able to enter, to be able to enter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이죠. 들어가는 게 가능하게 된다. 내가 어디를 들어간다 하는 걸 갖다 접근한다고 그러죠. access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것을 갖다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죠. access. 다음에 feeling the need to do something or be somewhere quickly. 뭘 빨리 to do something 무엇인가를 빨리 하거나 or be somewhere quickly 어디를 빨리 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느낌. 그건 뭡니까? 서두르는 거죠. 서두르는 걸 앞에서 되게 몇 번 배웠는데요. 뭐과 in a hurry 하고 또 in a rush 앞에서 배웠죠. rush는 뭐 돌격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빠가지고 막 뛰어가는 것을 in a rush라고 얘기합니다. in a rush. 다음에 very soon, quickly 매우 빨리, 재빨리, 예, 즉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in no time이라는 게 그겁니다. 즉시 in no time 바로 곧바로 즉시.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테크니션하고 얘기를 할 때 쓰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어휘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테크니션과 얘기하는 그 장면을 시나리오를 하나 엮어서 다이얼로그로 엮어서 함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사람은 테크니션하고 홈오너. 홈오너라는 건 이제 어떤 집을 갖다가 누가 그 집에 자기가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가 고장이 났다고 신고해 가지고 그 집주인이 와서 기술자하고 얘기하면서 고칠 수도 있고 그러죠. 왜냐면 이건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세입자가 간단히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좀 큰 고장은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집주인하고 기술자하고 지금 다이얼로그로 하는 식으로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가 왔죠. Hello, I the homeowner here. 집주인이시죠? 여기 집주인이십니까? Hello, 와서 이제 어떤 집에 와서 링링 땡땡 하고 이제 벨을 눌리죠. 링링 그럽니다. 벨을 누르고 그 사람이 나오면은 Hello, 안녕하세요. Are you the homeowner here? 여기 집주인이시죠? 그러니까 Yes, 그렇습니다. 아, You must be 당신이 어떤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You must be here. 여기에 온 것이 To hook up my cable and internet. 내 케이블하고 인터넷을 훅업 고친다고 그랬죠? Connect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연결하러 오신 거 맞지요? You must be 당신 그렇게 보니까 틀림없이 그거 할 사람입니다. 그예요. You must be here to hook up my cable and internet. 내 케이블을 하고 인터넷을 지금 연결하러 오신 게 맞지요? Come on in. 이렇게 안으로 이리 와서 집으로 들어오라를 갖다가 come in 않고 come on in 합니다. come in이 아니라 come on in. 자, 이리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thanks 감사합니다. sorry for the wait. 좀 늦은 것 같아요. 기다린 것 같아요. sorry for the wait.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sorry for the wait.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it has been a really busy day. 오늘 무지하게 바쁜 날이네요. 오늘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일해 왔는데 무지하게 하루 동안 바빴다고 말이죠. It has been a really busy day. No worry. 걱정 마세요. The cable company gave me a 4-hour window. 그 이제 케이블 컴퍼니 지금 케이블 TV를 쓰려면 어떤 그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고장이 났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4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에 고치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받은 겁니다. 4-hour window. 4시간에 그 시간대 고칠 수 있는 시간대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Don't worry about her shoes. 당신의 구두를 걱정하지 마시오. 이건 뭐냐면은 안에 들어올 때 신발을 대게, 여기 사람들은 신발을 어떻게 신고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집에 따라서는 신발이 이제 더러운 것도 묻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밖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 밖에 있는 것이 안에 또 묻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슬리퍼로 갈아 신거나 다른 신으로 갈아 신거나 또는 신발을 벗고 가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신발을 벗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안 벗어도 괜찮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Don't worry about your shoes. 신발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I may need to come in and out. 내가 들락날락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럼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뭐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락날락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Okay. So, where are the your TV located? 지금 TV, 케이블 TV 연결하러 왔죠? 그러니까 우선 TV가 어디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Where are your TVs located?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TV들은 어디 있죠? TV들은 다 어디에 있죠? 왜냐면 요즘은 TV를 각 가정에 한 대 쓰는 게 아니라 대개 막 두세 대씩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TV라고 그럽니다. TV들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We have one in living room. One living room. One TV in living room. 거실에 하나 있고요. One in the master bedroom. Master bedroom은 이제 bedroom. 침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은 가장 거기서 주인이 자는 주침실이죠. 주요 침실을 갖다가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침실에 하나 있고요. And one in the basement. 지하에 하나 있고요. 몇 개 있습니까? 그 집에 TV가 세 대 있습니다. 하나는 거실에 있고요. 하나는 안방에 있고요. 우리 같으면 안방이라고 그러죠. 안방에 있고요. 하나는 지하실에 있습니다. Great. 예, 좋네요. And you want them all hooked up to cable, right? And you want them all hooked up.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케이블에 hook up은 연결하는 거였죠. 다 모두 케이블에 연결하기를 원하시죠? Right? 맞습니까? Right? 확인하는 겁니다. 이 케이블에 이 세 개 TV를 모두 다 연결하시기를 원하시죠? 맞습니까? 하고 Right? 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all except the basement one. 지하실 걸 빼놓고 모두라고 해야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어떤 거? 리빙룸 거? 그 다음에 마스터 베드룸 거? 지하실 거는 빼놓고요. 나머지. 예. We only use the downstairs one for watching movies. Downstairs one은 지하에 있는 거죠. Downstairs. 지하에 있는 것은 for watching TV, watching movie. 영화 볼 때만 봅니다. 그 영화 볼 때는 볼 갖다 올 수도 있어요. 뭐 CD를 놓고 보거나 또는 옛날 같으면 테이프가 있죠. 예, 비디오 테이프를 놓고 보거나 이렇게 뭘 안 해도 인터넷에 연결 안 해도 영화를 볼 수 있거든요. 또는 영화로 TV로 영화 방송을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죠. 그래서 방송에서 하는 그 TV에서 하는 영화를 그냥 케이블 없이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공중파에서도 공중파 같은 거 가지고 케이블 안고도 거기서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영화 볼 때만 사용합니다. Is there an extra charge for the second outlet? Is there an extra charge? 추가 비용이 있습니까? For the second outlet? Outlet은 뭐였어요? 콘센트죠? 콘센트를 갖다가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콘센트 지금 케이블 조금 연결하는데 리빙룸 하고 그 다음에 베드룸 하고 하나 더 하기 위해서 지하로 해가지고 콘센트를 하나 더 설치하는데 세컨드 아울렛을 한다면 그게 추가 비용이 듭니까? 돈이 더 드나요? 하나 이걸 연결하려면은 그러니까 yes, it's $50 charge. 그게 $50가 요청됩니다. 요금이 $50입니다. 그 수수료가 $50입니다. And it says here.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that we are hooking up your internet today.
이제 뭘 해달라고 작업 지시를, 작업 부탁을 했겠죠? 해가지고 아마 메모를 해왔던지 그럴 겁니다. 아, 여기 보니까 뭘 해달라고. 후커뷰 인터넷 투데이. 아, 오늘 인터넷도 연결해달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 TV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도 연결해달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right. 맞습니다. I need internet access as soon as possible. 내가 인터넷에 발에 접속해야 됩니다. access. 접근해야 됩니다. 접속. 인터넷을 바로 인터넷을 쓰는 것을 인터넷에 access 한다고 그럽니다. 접근한다. As soon as possible. 될 수 있으면 빨리 인터넷을 써야 됩니다. I have a home business. 집에서 인터넷으로 사업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다네. 자기의 집에서 하는 가구, 어떤 집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죠. 그런 홈 비즈니스가 있어서 그걸 인터넷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인터넷에 내가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테크니션, if all goes well, 모든 게 잘 된다면은, 모든 게 잘 된다면, if all goes well, I should have it up and running. 곧바로 쓸 수 있게, 곧바로 작동하게, in no time, 즉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모든 게 잘 된다면은 나는 이것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I'll take you about our package option when I am finished. I'll take you. 당신을 갖다가, I'll talk to you. 당신에게 이것을 말해 주겠습니다. About a package option. 요즘 뭐, 이런,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할 때, 패키지가 있죠? 패키지가 있어갖고, 그 패키지 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하고 인터넷으로 같이 사용하면은, 뭐, 한 달에 3만원,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져 있으니까요. 그 패키지로 묶어져 있는 옵션, 그 선택 사양들을 갖다가, When I'm finished. 일이 다 끝나면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reat. 좋네요. Let me know. 내가 알게 하라. 나한테 알려주세요. If you need anything. 만약에 뭐가 필요하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I'll just be in the kitchen. 저는 그저 kitchen 부엌에가 있을 테니까 제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즉시 제한테 알려주세요. Thanks. 고맙습니다. I'm just going to run out. 지금 빨리 가서 run out 뛰어가서 빨리 가서 to my truck. 내 트럭으로 빨리 뛰어가서 to get some supply. 이제 이걸 일을 하려면 이것저것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전선도 필요하고 뭐 연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을 가지러 어디로? 트럭으로 지금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화가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레벨 3나 2에 비해서 좀 복잡하죠? 길고 복잡합니다. 이게 레벨 4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중급 이상의 그런 회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이아로그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여러분이 큰 소리로 자꾸 반복해서 읽고 연습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런 것을 쓸 상황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래도 내용이나 좀 파악을 하고 스킵을 하시던지요. 그리고 이따 스피킹 프랙티스 할 때 그런 거나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이건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이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가능성은 드물죠. 어떨 때를 적으면 자기가 미국에 와서 집을 새 빌려가지고 뭐 한 달이나 6개월을 살고 온다면 몰라도 또는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몰라도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 영어하는 사람 불러갖고 뭔 서비스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용을 파악하시고 스킵 번호 뛰시고 그래도 이거 뭐라고 하는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롤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역할을 나누어서 제가 홈오너가 되든지 테크니션이 되든지 하고 여러분이 다른 게 돼가지고 이 대화를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파트너를 잡으시라 하겠죠? 공부할 수 있는 짝을 찾아가지고 그 짝과 함께 롤플레이 역할로를 해가면서 리스닝 스킬, 스피킹 스킬 이것을 연마하라고 그랬습니다. 연마하라고. 그럼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을 여러분이 다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걸 한 번 하고 실제 이걸 외우려면 여러분이 여러 차례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하는 것은 지금 이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할 수도 있고 내 동영상 다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테크니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홈오너가 집주인이 되어보십시오. 링링 제가 벨을 울리고는 집주인이 나오니까 얘기합니다. Hello, I'm the homeowner here. 그럼 여러분은? Yes. Blah, blah, come on in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thanks. Sorry for the wait. It has been a really busy day. Thanks. I may need to come in and out. Okay. So, where are your TVs located? Great. And you want them all hooked up to cable, right? Yes, it's $50 charge. And it says here that we are hooking up your internet today. If all goes well, I should have it up and running in no time. I'll talk to you about our package options when I'm finished. Thanks. I'm just going to run out to my truck to get some supplies. Yeah, 이제 반대로 제가 홈오너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테크니션이 돼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테크니션 시작하십시오. Hello. Yes, you must be here to hook up my cable and internet. Come on in. No worry. The cable company gave me a 4-hour window. Don't worry about your shoes. We have one in the living room, one in the master bedroom, and one in the basement. All except the basement one. We only use the downstairs one for watching movies. Is there an extra charge for the second outlet? Right. I need internet access as soon as possible. I have a home business.
Grea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I'll just be in the kitchen. 'To get some supply 하셨죠? 예. 이상으로 다이얼로그의 연습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연습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다이얼로그는 하나의 정형적인 시나리오죠.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양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케이블 오고 인터넷 하러 왔지만은 어떤 때는 지금 뭘 에어컨 고치러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수도 고장나서 하수도 고장나서 고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상황은 비슷하지만은 약간씩 다른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연습해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다이얼로그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피킹 프랙티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I'm the homeowner here. 기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집주인이십니까?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ello, I'm Mr. Evans. 이제 누가 이제 전화를 걸 때 나는 에반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럼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에반스 집에 와서는 여보세요. 당신 에반스 씨 맞으십니까? 이렇게 Hello, I the rent here. 집 사는 사람입니까? 여기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또는 렌트는 어떤 경우는 집 빌려준 사람도 오고 세입자도 렌트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Hello, are you parents here? 여기에 부모가 되십니까? 이제 뭐 애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사는 부모 되십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테크니션이 와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Hello, are you the homeowner here? Hello, 컴마 있으니까 쉬는 겁니다. Are you Miss Evans? Miss Evans는 미스 에반스하고 미세스 에반스하고 구별을 안기 위해서 여자가 미스하고 미세스를 구분한다고 그래서 성차별이라 해갖고 남자는 기혼자 미혼자를 전부 다 미스터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미세스를 구분한다고 그래서 그걸 없애서 미즈라는 그런 새로운 타이틀을 만든 겁니다. 한국말로 미즈라고 할 수밖에 없죠. 여사라고 그럴까요? 님이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미스터가 아니고 미즈. Hello, are the parents here? 네, number two. You must be here to hook up my cable and internet. 내 케이블하고 인터넷 연결하러 오신 거 맞지요? You must be here. 여기 오신 것이 to install my cable. 내 케이블 설치하러 오신 거 맞죠? Are you here to check the water? 자, 물. 이거 이제 상수도 관련된 사람입니다. 자, 물을 점검하러 오신 거 맞죠? 왜냐면 어떤 데서 물을 먹어보니까 물에서 냄새가 난다. 어떤 데, 지난번에 물이 뭐 뻘겋게 돼갖고 인천인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물에 뭔 색이 있다, 냄새가 난다, 그런 걸 체크하려고 오신 거 맞죠? I'm guessing you're the furnace technician. 제 생각에 당신은 이런 난로를 고치는 기술자 같은데요. 그거 맞죠? 확인하는 겁니다. Are you with the cable company? 혹시 케이블 컴퍼니에서 오셨죠? 케이블 회사에서 오셨죠? 예. 네. 따라하십시오. You must be here to hook up my cable and internet. You must be here. 그거 잠깐 쉽니다. To install my cable. Are you here? 이거 이제 질문이니까요. Are you here to check my water? Water 올라가죠? I'm guessing you are the furnace technician. 내려옵니다. 질문이 아니니까요. Are you with the cable company? 끝이 올라가죠? Company? Come on in. Come on in. 오십시오. Come on in. 예. Am I happy to see you? 당신을 보니까 반갑군요.
I am happy to see you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반갑지 않을까요? I've been expecting you.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hanks for coming on such a short time notice. 그렇게 내가 와달라고 이렇게 연락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데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oming on such a short time notice. 따라하십시오. Come on in. Am I happy to see you?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엇을 I am happy to see you를 예,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we've been 아 이건 we've가 v가 있는 게 낫겠는데 we have been입니다. We've been expecting you. We've been 아니라 ve. 예. We've been expecting you. Thanks for coming on such a short time notice. 4. Where are your TVs located? TV들이 어디에 있죠? Can you show me your cable wires? 케이블선을 좀 보여주세요. 케이블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로 케이블선이 다 들어오는 데가 있죠? 어디로 들어와 있습니까? Is this your only TV? 보니까 TV가 한 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당신 TV가 한 대밖에 없습니까? Only TV 이거 하나밖에 없냐 그러는 거죠. 이거 당신이 TV를 이거 하나밖에 안 가지고 계십니까? Is this your only TV? 당신의 유일한 TV입니까? Where would I find your telephone jack? 전화기를 쓰려고 그러면 그 잭에다 꽂죠? 잭에다 이렇게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전화기를 쓰니까 잭을 물어보는 겁니다. 잭, 한국말로 잭이라고 그러죠? 전화 잭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전화 잭을 어디에 찾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에 전화 잭이 있나요? Can you point me?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In the direction of your nearest power outlet. 가장 가까운 콘센트. 예, 전기를 쓰려면 콘센트가 전부 다 집에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콘센트가 어디가 있는가? 나한테 가르쳐 줄래요? Can you point me in the direction of your nearest power outlet? 따라하십시오. Where are your TVs located? Can you show me your cable wires? Is this your only TV? Where would you find your telephone jack? Where would I find your telephone jack? Can you point me in the direction of your nearest power outlet? 5. Is there an extra charge on the second outlet? 예. 두 번째 콘센트를 설치하면은 추가로 비용을 내야 되는가요? Will the second outlet cost extra? 두 번째 그 콘센트는 나한테 추가 경비를 요구하는가요? 그 말이죠. 필요한가요? Is that extra? 이건 추가인가요? 추가라는 건 원칙으로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해주는 그런 추가인가요? What is that going to cost me? 그게 나한테 어떤 코스트, 나한테 돈이 들게 할 것인가? 무엇이 나한테 돈이 들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컨드 아울렛을 설치하는 것이 나한테 돈이 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죠. First charge for that. 그것을 하는 요금은 얼마입니까?
자, 그것을 하면은 얼마를 더 나게 돈을 더 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면은 수수료 비용이 얼마가 더 듭니까? What is the fee for that? 그 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테크니션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외워두고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Is there an extra charge on the second outlet? 그러니까 이건 뭐 second outlet이지만 아무 것이고 이제 다른 거 했을 때는 What's the charge for that? 그것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블 TV를 고쳤거나 또는 에어컨을 고쳤거나 세탁기를 고쳤거나 그냥 What's the charge for that? 그거.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Number 6. I need internet access as soon as possible. 인터넷 될 수 있으면 빨리 지금 접속해야 돼요. 인터넷 지금 빨리 사용해야 돼요. I'm a bit in a rush. 나 지금 약간 바쁩니다. 나 좀 바쁩니다. The earlier you can get this done. 당신 이것을 더 빨리 하면 할수록 the better. 더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할수록 더 좋습니다. How long will this take? 얼마나 걸릴까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I have a home business가 있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고 또는 인터넷으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빨리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네, 따라서 하십시오. I need internet access as soon as possible. 'I'm a bit of a rush. 'The earlier you can get this done, the better. How long will it take? Number 7. If all goes well, 모든 게 제대로 된다면은, 모든 게 잘 된다면은, 왜냐면 고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고치다 보니까 그 원래 선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치다 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칠 수도 있고요. 고치다 보니까 아까 윈도가 있었죠. 시간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고치라고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 입고 그런 것들이 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모든 게 잘 진행이 된다면 어쩌저쩌 I can finish it in a moment. 즉시 끝낼 수 있습니다. I can finish it in an hour. 한 시간 내에 끝내는. I can finish it in half an hour. 반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In 15 minutes. 15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 점점점은 블라블라 뭘 어쩌고저쩌고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If all goes well, 모든 게 잘 된다면 어쩔 것이냐. If all goes according to plan, 모든 게 계획대로 된다면은 I'll meet you tomorrow morning. 당신을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As long as we don't hit any snags. Snags는 예상치 않은 문제에 부딪히는 걸 얘기합니다. Hit any snags는 예상치 않은 문제에 부딪히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렇죠? We don't. 우리한테 예상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됐죠? We can do it in few days, in a few days. 며칠 내에 이걸 다 할 수 있습니다. As long as I have all the parts I need. Part는 부품.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가지고 있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There'll be no problem. As long as I don't run out of time. Run out of time.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죠. 지금 뭘 고쳐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부족해서 못 고친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 한 어떻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If all goes well, blah blah. If all goes according to plan, blah blah. As long as we don't hit any snags.
As long as I have all the parts I need. 'As long as I don't run out of time. 8. I should have it up and running in no time. 즉시 이렇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I'll do my best to fix it today. 오늘 고치기 위해서 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ix는 고치다 그 말이죠. Give me about 50 minutes. 한 15분만 주십시오. Hopefully, 바라기는 it'll be working again in no time. In no time, 즉시 그건 작동을 할 것입니다. Everything should be back to normal soon.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TV를 켜니까 찌찌찌찌찌고 잘 나오질 않아요. 이제 고치면 어떡해요? 정상으로 잘 돌아올 것입니다. 정상화될 겁니다. You should be all ready to go by 4 o'clock. 4시까지는 갈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4시면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뭘 끝내고 가야 되면은 4시까지는 끝내고 갈 수 있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I should have it up and running in no time. I'll do my best to fix it today. Give me about 15 minutes. Hopefully, it'll be working again in no time. Everything should be back to normal soon. You should be all ready to go by 4. Number 9.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Holler if you need it. Holler는 큰 소리로 부른다고 말이죠. If you need me, 제가 필요하면 큰 소리로 부르세요. 여보세요, 여기요.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Let me know if I can help in any way.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Let me know. 저한테 말씀하세요. 알려주세요. Just shout. 소리치세요. If you need me. 내가 필요하면은 여기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치란 말이죠. Do you need me for anything right now? 뭘 위해서는 제가 지금 필요하신가요? 제가 뭘 도와드릴 일이 있는가요? Do you need me? 내가 지금 필요하십니까? For anything. 뭘 위해서든지 right now.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필요하신가요? 따라서 하십시오.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Holler if you need me. Let me know if I can help in any way. Just shout if you need me. Do you need me for anything right now? 자, 이런 speaking practice한 것을 dialogue에 그 해당하는 부분에 잘 배치해서 쓰면 여러분 영어가 정말 유창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listening practice를 하겠습니다. listening practice는 앞에서 여러 번 해봤죠? 그 dialogue에 중요한 어떤 부분을 빼놓고 내가 주커니 얘기를 하면은 그 빼놓은 부분이 뭐였는가를 생각해가면서 채워넣어가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파트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읽어가면서 물어보고 한 사람은 그걸 채워가면서 답변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Hello, IUD 집주인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그랬어요? Homeowner, IUD homeowner here? 예, 집주인이시죠? 그러니까 yes, you must be here. You must be here. 여기에 뭐로? My cable과 인터넷을 어떻게 하러 왔어요? To? 연결하는 걸.
to connect. 그걸 수거로 to hook up 그랬죠? To hook up my cable and internet. To connect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To connect my cable and internet. 또는 to fix, 고치러, my cable and internet. To fix my cable and internet.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To fix, to connect, 또 to hook up. 네. Come on in, 들어오세요. Thanks. Sorry for the wait. I have been a really busy day. 무지하게 바빴어요. No worry. 걱정 마세요. The cable company give me 4 hours in the 4시간의 시간대를 줬단 말이죠. Don't worry about your shoes. 아, 신발 벗지 않으셔도 됩니다. Thanks. 고맙습니다. I may need to come in and out. 제가 들락날락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Okay. So where are your TVs? 어디 있느냐고 그랬죠? 어디 있다? 위치에 있다? Located. Where are your TVs? 그냥 where are your TVs만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 위치에 있나요? 위치에 있다는 말을 갖다가 안 해도 where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where are your TVs만 해도 괜찮습니다. Located 없이. We have one in living room. 하나는 거기에 있고 하나는 one in the master bedroom. 주침실에 있고 안방에 있고 and one in the basement 지하에 있고 그러죠. Great. And you want them all hooked up? Hooked up 어디에 hook up 한다고 그랬습니까? 케이블에 hook up 한다고 그랬죠. Hook up cable? Right. 맞죠? 그렇습니까? All except the basement은 지하 것은 빼놓고요. We only use the downstairs one for watching TV. 지하에 있는 TV는 그냥 영화 볼 때만 사용을 합니다. Socket, it's second, 무엇을 하면은, 무엇을 설치하면은 추가로 비용이 드냐고 그랬어요? 전기를 꽂을 수 있는 그런 거 장치였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콘센트라고 그러죠? Concept 영어로는 outlet이라고 그러죠? Second outlet를 설치하면은 추가 비용이 드는가요? Yes. $50, 50달러. And it says that, 여기 보니까, 오늘, your internet. 인터넷도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Yeah, right. 맞습니다. I need the internet access as soon as possible. 대신 빨리 접속을 해야 됩니다. I have a home business가 있으니까요. 그래, technician, if all goes well, 모든 게 잘 된다고 그러면은, I should have it, 뭐라고 그랬어요? I should hit and up and run 그런다고 그랬죠? In no time, 즉시 work properly, 즉시 작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죠? In no time, 즉시. I'll take you about our one option. 각 회사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패키지가 있다고 그랬죠? Package options when I'm finished. Great.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I'll just be in the kitchen. 부엌에 있을게요. Thanks. I'm just going to run out. 밖에 가서 to my truck. 제 트럭으로 가서 to get some bulk. Supply. 여기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갖다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대화도 사수준이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길고 좀 복잡합니다. 할 수 없죠? 어떤 수준이 올라가면 더 길고 복잡한 걸 자기가 유창하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이것을 이런 영어를 사용할 그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와서 장기간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외국에 그런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뭔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가 표현하는가를 알아야 되죠. 따라서 이건 우리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내용을 완전히 좀 이왕이면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까 기본적인 그 vocabulary 몇 개를 했죠. 그런데 그 말고 여기에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단어나 또는 수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걸 유틸리티라고 그랬죠? 유틸리티. 유틸리티는 뭐 수도랄지 또 전기랄지 이런 거였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네 개로 나눴습니다. Water and Plumbing, 상하수도에 관한 그런 거고요. 상하수도, Electricity, 전기에 관련된 전기, 그 다음에 Heat, Air, 열, 열과 공기. 열은 이제 에어는 소위 에어컨 같은 거죠. 히팅 하는 거, 에어컨, 에어컨, 냉난방에 관련된 것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거. 예를 들어서 TV를 본달지 전화를 한달지 다 이게 소통과 관련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뭐 딱하니 어디에 속한다고 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번 될 수 있으면 나눠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 하드워터, 하드워터라는 것은 경수입니다. 물이 소프트워터, 연수가 있고 경수가 있죠. 하드워터는 경수는 이렇게 빨래를 하면은 비누가 잘 안 풀리는 물, 그걸 하드워터라고 합니다. 물이 나쁜 거죠. 그런데 먹는 데는 식용수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이런 세탁 같은 거 할 때는 하드워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건 물이니까 당연히 물이겠죠. 하드워터는. 그 다음에 want more channels. 자, TV가 있는데 채널을 더 많이 원한다. TV 보는 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죠. TV 채널을 더 원한다. 그 다음에 clogged sewage. 어떤 배설물 같은 거 이런 쓰고 난 하수 같은 것이 이렇게 막히는 거, 계속 막히는 거, 이것은 뭡니까? 플러밍이죠. Water and Plumbing, 상하수도와 관련 있는 거고요. Need a new number, 새로운 번호가 필요하다. 새로운 필요, 뭐가 뭘 때?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할 때 새로운 그런 번호를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Either new number. 그 다음에 poor airflow. 공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게 뭐 당연히 heat and air겠죠. 그 다음에 increased energy cost. 자, 에너지 비용이 더 나온다. 에너지 비용은 전부 다 요즘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다 전기로 오죠? 그래,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와 관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not working Wi-Fi가 잘 작동되지 않는데 와이파이는 뭡니까?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이죠. Tune up time은 뭘 고치고 그게 잘 되는가 한번 이렇게 시동을 걸어봐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전기 같은 건 그런 기다릴 게 없습니다. 그냥 꽂으면 바로 되니까요. 그런데 뭐 같은 거 할 때, 에어컨 같은 거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돼요? 한참 돌아가야 좀 시원해지죠. 한참 있어야 따뜻해집니다. 그걸 튠업 한다고 합니다. 그걸 튠업 타임. Heat and air. Furnace clocking. 자, furnace. 클럭킹 막혔다. 그렇죠? 난로가 안 되는 건, 난로는 뭐예요? 히트겠죠? 다행히. 난로. 예, 그 다음에, kitchen sink won't drain. 부엌의 싱크가 물이 빠지지 않는다. 당연히 water and plumbing 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 에이드지. 파워가 나갔다. 뭡니까? 전기죠. 전기. 보이스메일 not working. 우리가 보이스메일을 써야 되겠는데 보이스메일이 작동되지 않는다. 보이스메일이 안 된다.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겠죠. Tea tastes funny. 차를 끓였는데 맛이 아주 기묘한 맛이 난다. 그럼 물이 나빠서 그러죠. 그 다음에 can't receive email. 이메일을 받을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고요. Spark in the light fixture. 작은 그런 거기에서 스파크가 생긴다. 스파크 생기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전기밖에 없죠. Leak in toilet. 화장실이 샌다. 뭡니까? Plumbing. 그 다음에 웹사이트 won't load. 웹사이트를 접근을 했는데 이게 웹사이트에 나타나지 않는 로드. 애플한테가 화면에 뜨지 않는단 말이죠. Communication. Water smells like rotten egg. 계란 썩은 냄새가 난다. 물에서 water. 그 다음에 connection is slow. 연결이 느리다.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TV 채널 같은 걸 틀었더니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린다. Connection is slow. 예. 그 다음에 toilet clogged. 예. 화장실이 막힌다. 막힌다. 아까 leakage나 막히는 것이나 전부 다 예, plumbing이고요. Frozen pipe. 파이프가 얼었다. 파이프가 뭔 파이프가 합니까? 물 파이프가 얼죠. 공기 파이프는 얼지는 않습니다. No dial tone. 전화해서 제 상대방의 삐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상대방의 그 다이얼 톤이 들리질 않는다. Communication. Need a new phone jacket. 전화기 그 잭이 필요. 잭. 잭이 새로운 잭이 필요하다. Communication. 지금 뭐 바쁘게 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대개 어디에 어떤지 electricity인지 에어인지 커뮤니케이션인지 이런 걸 이제 되게 유틸리티라고 그랬죠. 어떤 유틸리티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것을 했습니다. 이건 이 단어를 또는 이 수거를 이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연습을 한 것입니다. 자, listen and answer는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다이아로그 내용을 파악했나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원래는 listen하고 답변하면 좋지만은 그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처음에는 보고 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이걸 안 보고도 예를 들어서 페어로 쌍리로 설 때는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즉시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되죠. 답변할 때 간다는 것은 뭘로? 그냥 단어 단답한 식으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무엇을 이 문장을 다 봐가면서 종이에다 써가면서 뭘 만들면은 그때는 완전한 문장으로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건 커뮤니케이션 또 컨버세이션 다이아로그이기 때문에 이때는 간단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What is the purpose of the technician's call? 자, 테크니션이 지금 그 집을 방문했죠? 콜은 방문한 겁니다. 방문해요. 전화 가는 것도 콜이고, 뭘 방문하는 것도 콜이고요. 방문을 했습니다. 왜, 뭐로 방문을 했죠? 뭐로? 테크니션이. 지금 뭘 고치러 왔죠? 뭐로? 고치는 걸 to fix라고 합니다. to fix. 먹과 맛을. 케이블하고 인터넷. 그렇죠? 케이블 서비스하고 인터넷. 케이블 앤 인터넷 서비스. He come to this house to fix the cable and internet service. 그렇죠? 이걸 이제 문장을 보고 이렇게 쓸 때는 여기 있는 질문에 있는 내용을 대부분 다 그대로 씁니다. The purpose of the visit 이렇게 is to set up the homeowner's internet and cable service.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does the homeowner tell the technician not to bother doing? 그 technician한테 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Bother? 뭘 걱정하지 말라고? Taking up his shoes. 그 신발을 벗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발을 벗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신발 걱정은 마세요 그랬죠. 신발 걱정은 신발을 벗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ow many TVs are there and where are they located? 집에 TV가 몇 개고 어디에 있습니까? There are three TVs. One is in living room. One is in master bedroom. One is in basement. 그랬죠? 세 개가 각각 거실과 안방과 지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Why does the homeowner need the internet hooked up quickly? 왜 그 집주인이 왜 인터넷이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빨리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Because she has a home business. 홈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써야 되니까 빨리 인터넷을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What is the technician going to first? 테크니션이 우선 이제 다 얘기 끝난다고 뭘 제일 처음에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run out 된다고 그랬죠. 빨리 가서 어디로?
run out to his truck. 트럭으로 빨리 가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먹기 위해서. To get some supply. 그랬죠? First, the technician is going to run out to his truck to get some supplies. 이게 이제 문장으로 다 만들어서 길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to get some supplies. 어디에서? From his truck. 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특히 요즘 IT 시대라 여러 가지 IT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일반적으로 집에서 우리가 한국에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에서 뭐를 고장이 났다고 서비스를 받을 때 제일 흔한 것이 부엌이나 화장실 싱크 맥히고 하는 그런 상하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같은 것이 고장이 나거나 필터 같은 걸 바꿀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탁기나 건조기 같은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케이블 TV가 안 돼서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실제 우리는 한국말로 오지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어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이걸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도 영어, 여러분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때는 이렇게 영어가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